있죠. 분명대가 다 나오면은 3,700 정도? 충성파가 3명 있으니까 든든하구만. 좋아요. 아, 바이에른이 바바리아예요. 예. 예, 바바리아는 뭐 바이에른은 언제든 신성 로마 제국 때도 원래 강국이었어요. 사이즈가 좀 작아져서 그렇지. 오스트리아랑 라이벌이었죠. 통제 상속. 상속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를 막는다. 이렇게 뺏기는 거 이거 안 돼. 다 뺏겼네, 씨. 하여튼, 씨. 6,000명. 아내가 임신. 또 이신병 도짐. 군단연 상속. 얘들은 맨날 임신만 하면 다 이신병이야. 근데 능력치 올려가지고 저걸 받으면 돼. 관리력 이런 거 늘려가지고. 자, 한번 또 싸워야죠. 직할병이 좀 많이 없는데. 발라에 더 일어나게 관리하는 방법? 누나를 뽑으시면 되는데요. 발레 일어나게 놔두고 누나를 뽑으시면. 농담이고 좀 자기가 좋은 트레이스를 달도록 좀 유도를 하고, 되도록이면 유도를 하고, 봉신들과 관계도를 좀 좋아지게 해야겠죠. 뭐가 얘들이 뭘 싫어하나를 좀 보고, 최대한 마이너스를 좀 없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술을 같이 마신다던가, 아니면 돈을 준다던가,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애들 자문회 위원들은 대부분 계속 측량 활동으로 나서 음모나 파벌 참가 억제하는 걸 항상 켜놓고, 그 돈을 좀 많이 모아놨다가 정 안 되면, 네, 반란을 때려잡고 눈가를 한번 뽑으면 얘들이 이제 주요 반란을 진압함 효과가 플러스 15거든요. 요거 한 번만 해주면, 네, 나쁘지 않게 한 플러스 15 정도면은 웬만하면 다 컨트롤이 되니까. 보시면은 좋은 특성이 많이 있잖아요. 자주 필승, 건장, 공정, 태만. 아, 태만 아니고 독실, 용기, 자비 뭐 이런 거. 이런 건 플러스 효과가 붙는 거죠. 되도록이면 좀 플러스 효과가 붙는 걸로. 나는 블러드 오브 바실리우스가 플러스 5가 두 개가 있네. 이게 왜 중첩이 되는 거지? 아, 오스독스랑 그리스 이견이구나. 그래서 플러스 10이 있네. 바실리우스 핏줄이 좋네요. 이거 혈통이 나와가지고 반란이 좀더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비잔티움이 옛날에 좀 반란이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 저도 한 보통 왕이 들었으면은 짧은 통치 기간 때문에 한번 터지고, 그리고 한 40, 뭐 20대, 10대에 올라왔다고 그러면은, 20대에 올라왔다고 그러면은 한 10년, 15년 있으면 또 터지고 이러거든요. 반란이 한 두세 번은 터졌는데, 지금은 반란 지금 한번 터졌나? 지금 한번 터졌죠, 오늘. 그런 거 보면 이 블러드 혈통 이런 것도 좀 바실리우스 혈통이 괜찮네요. 마케돈 강 거. 아, 9,000. 아빠스 9,000에 14,000. 너무 많다. 근데 얘들이.
불가리아. 시즌이고. 그러면 돈을 좀 모을 때까지는 칸을 패야 되겠는데. 칸의 아르메니아 해방. 이거 얘들이 먹었어. 강제점유했어. 먹어야 돼, 우리가. 뭐야, 신놈이랑 동맹이야? 아니, 신놈이 3천밖에 없네. 예. 확장이가 유럽보다 어렵다고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확장하기는 오히려 유럽화보다 더 쉬워요. 관리하기도 더좀더 쉽고. 왜 식탐 특성을 왜 얻지? 먹을 걸 주나? 하지만 건강해진대. 다이어트 안 해? 강탈. 아싸, 강탈. 근데 이게 바바리아 실제 영토는 아니고, 얘들이 자기를, 아마 메인 자기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됐다, 아씨. 내가 키우나 보죠? 내가 얘를 키울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내 애라고 내가 교육을 하네. 공식 생각 안 하고 하면 안 되고, 좀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반란을 막은 직후가 이제 확장할 타이밍이니까, 내치를 먼저 하고, 항상. 왜냐면 크루세이더 킹즈는 내정이 그거밖에 없어요. 공신 관리하는 거. 나머지는 뭐, 관리할 수,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잖아. 근데, 유로파나 아니면 뭐 이런 게임은, 코어도 막 만들어야 되고, 원래 관리할 게더 많은데, 이거는 그냥 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봉신 관리하는 게 내정이에요. 내정 관리로 해서 반란을 한번 딱 막고, 그 다음에 이제 내치가 안정되면, 그때 이제 바깥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확장하는 거는 오히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누가 많이 들어왔다? 뭐야,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돈이 있을 때 없을 때랑 딱 구별을 해가지고 내가 용병을 써가지고 용병을 어느 타이밍에 좀 써야 되냐 이런 거는 좀 자기가 게임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지. 가령 반란을 막아야 되면 돈을 안 쓰고 있다가 그걸로 반란을 막고, 아니면 그돈또 용병을 써서 지금같이 뭐 성전을 때리는데 외국에 여기 좀 많이 들어올 것 같다, 병력이 우리보다. 그러면 두 명이랑 싸워야 된다. 그러면 또 병력도 많이 뽑아놔야 되고 그 돈도 많이 모아놔야 되고 용병을 써야 되니까. 사실 크루세이더 킹즈 전쟁은 페널티가 없어요. 선빵 필승이에요. 이거 지더라도 크게 뭐 명성하고 돈 뺏기는 거. 근데 유로파는 지면은 땅도 뺏기잖아요. 땅 뺏기는 게 제일 최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때리면 돼요. 자신 있게. 샤를로테. 얘도 이거 벗기면 이상해질까? 학력 27인데? 괜찮네요. 예.
잘 왔어. 헤르메틱 편지. 아, 내가 헤르메틱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잠깐만. 아, 지금 어댑트까지 왔는데. 에이씨. 참고로 돈이 없으면 여러 가지, 예, 나쁜 일이 생겨요. 언청이 염소 나여라. 어우, 야야야야야. 잠깐만. 아, 봉신 걸 써야 되겠는데? 어디 갔지? 어, 다시 올라간다. 버렸네? 아싸. 아싸 병. 반란이 있나요? 아우, 귀찮아. 이 지방관이 참 좋은데 귀찮아. 자꾸 죽어서 리턴해 오니까. 아, 총대주교 충성주의자.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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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충성. 아싸. 이럴 때 빨리 법률을 좀 통과시켜야 돼요, 좋은 걸로. 귀족 세금을 올릴 내립시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민이 세금을 내고 귀족이 병력을 대는 그런 포지션으로 가는 게 봉건제죠. 봉건제가 그런 거예요. 귀족은 세금을 안 내는 대신에 병력을 부담하고. 그리고 시민들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나오는 병력인데 도시 병력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병력의 질 자체가 그렇게 고급지지가 않아요. 막 경보요봉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따블라스 말라게라, 뭐야? 우리가 그 방으로 향하는 조각 대문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니시에이트와 나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었다. 그날이 우리 탐색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견은 거의 신의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인들 옆에서 내가 마지막 돌무덤을 지고 문을 들어올 때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머리로 랜턴을 치켜들고 내 동료와 난 그곳으로 들어갔다. 희미한 불빛이 셀 수 없이 많은 항아리와 상자를 붙이고 있었고 정교한 벽화들과 화덕이 있었다. 방은 깊은 곳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푸른빛을 반사하고 있었는데 마르코스의 숨이 점점 빠르고 얕아졌다. 저건 말도 안 돼! 마침내 헤르메스 트리스 메기스투스의 가장 깊은 비밀이 내 손에 들었다. 뭐야, 찾았어. 1000짜리 찾았어. 대박. 바로 등업. 안 돼. 어쨌든 찾았어. 에메랄드 서판이구나. 와, 에메랄드 서판이야? 와, 우리 많이 찾았어. 에메랄드 서판 등급 4등급짜리. 와, 와,
헤르메스 트리스 메지투스트에 의해 쓰여졌다고 말하는 에메랄드 서파는 아마 최고의 물질과 이것의 변화에 대한 비밀을 지고 있을 것이다. 신성한 부호들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했기에 깨달음과 삶의 영원함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 대박. 등급 4등급짜리 기술 전파율 5% 학력 2위를 올려주는. 와. 대박이네요. 인디아나 존스인데? 인디아나 존스잖아, 완전히. 근데 충성도가 왜 이렇게 좋지? 와. 충성도가 아주 그냥 공신들이 충성도가 아주 만빵인데? 눈 뽑힌 애들이랑 이런 애들 빼고 한번 눈가리를 딱 뽑아주니까 애들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마바리 얘 뭐야? 황관이에요? 유대인데 외계로 19짜리. 오, 오기 전에 잡았어. 도망갈 수 있나? 피해 없이 후퇴했으면 좋겠네요. 3천명 좀 많이 죽었다잉. 금 받고 해산. 무역소 근처에 땅이 있으면 저런 게 좋죠. 무역소 습격하는 이벤트가 뜹니다. 산악인가요? 아이 돌격을 하고 씨. 돌격을 하고 안 되고 씨. 산악이라 괜찮으려나? 락걸렸고 오케이. 바로 옆으로 튕겨나갔기 때문에 시실리 상속? 시실리 하나밖에 없잖아, 이씨. 빨리 들어가, 오케이. 악의적인, 아, 얘가 나에게 악의적인 표현을 하고 있었대, 이씨. 투옥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만기, 아싸. 눈 뽑죠. 저 고소해야 돼, 악플 다는 애들. 나이스. 친애하는 동료에게 내 반드시 말해야겠네. 자네가 적당한 조수도 없이. 왜 조수가 없죠? 우리 형이 있잖아요. 형이 왜 자꾸 나가냐? 가위바위보 치켜줬더니. 와이프랑 할까요? 와이프랑 합시다. 같이 한번 필살의 역작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논문 작성.
빡시게 할 것이다. 자금 600원이나 들어가? 적당히 하자, 적당히. 베스트셀러에 그런 거 있더라.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뭐 이런 거. 아, 이거 봐. 악마의 자식. 아이, 내 아들도 역시 악마의 자식이었어.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 바실리우스가 어떤 것이 지난밤 그를 죽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잠에 깨었을 때 어떤 작은 형체가 그의 가슴을 내리누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휘소리를 내며 도망쳤지만 깃따랗고 역겨운 바늘을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그것이 단지 악몽이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하녀들은 곧잘 바늘을 흘리고 다니곤 하니까요. 하지만 악마의 자식이 불리는 나의 가신에 대한 소문은 끝없이 흘러나오고 있대. 그 소문이 아닌데 내 아들이 악마의 자식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죽이려 했다는 건데 옛날에 걔 애가 아니 얘가 아닌데 얘가 죽이려 했다는 건데. 얘를 죽여야 되나? 암살해야 되나? 친족 살해자가 안 떨려나? 사생하지만. 안 돼. 임무가 별로 안 된다. 퍼센트가. 아, 모르겠네. 딸이 죽이려고 했다는 것 같아요. 아, 돌고 잘하네. 논문 발표. 체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바람기한 가드 몇몇이 주둔지에 나와 날 뛰었다. 술 취한 노르드인들은 여관에 불을 지르고 3명의 경비병을 죽였으며 5명의 상인과 2명의 사제에게 상처를 입혔대요. 본보기로 삼아라. 시장 관계도가 좋아지고 바람기한 처형. 풀려남. 그럴 수도 있지, 싸우다 보면. 죽인 건좀 너무했다. 체포는 뭔가 뭘 범행을 뭘 씌워서 체포를 해야 되는데 악마의 자식이라 체포한다는 건 좀. 666이잖아, 666. 데미안. 잠깐만. I wish to forsake my old religion and lead Ruthenia to its rightful peace amongst the civilized realm. I humbly request Byzantine emperors assist us to ensure a peaceful transition into the Orthodox faith. 근데 오소독스로 귀의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이거가 되면은 성전을 내가 얘들한테 못 때려요. 믿음이 이렇게 뭐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라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불가침에 서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교회로 개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집단 개종 이번에 생긴 거예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예. 땅이 뭐 크면 상관이 없는데 틀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지만 사이즈가 크지 않아가지고. 학력 2, 비전 지시, 오케이. 100% 끝? 네, 신한식 304%. 오히려 저 이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다시 찾았고, 해방해가지고. 내가 다시 찾아왔어. 우리 아가들아. 능력치가 좋으면 항상 악마의 자식이 뜨는 게 좀. 연속으로 뜨는 게 쎄하다 했어. 악마의 자식이 잘 뜨거든, 천재래, 천재로. 천재로 위장한 악마의 자식. 쎄하다 했어요. 사악한 자, 사악한 성질자네요. 저거를 만약에 딸을 잡으려면 지금 배교자 사냥으로 해서 걔를 잡으면 돼. 그러면 해결할 수 있어요. 주교가 쟤를 받아 잡아오기를 바래야죠. 마녀 사냥으로 잡아와야 돼. 답은 마녀 사냥이다. 감히 나에게 대한 중상모략을 죽으려고. 트레비전드 이거 바꿔놨었네. 장단상 속재로 해서 눈뽑. 이름이 뭐죠? 자기를 왜 이따위로 많이 갖고 있어? 얘한테 줘야지. 아니야, 이렇게 주면 안 돼. 아, 이 아이 뭐야, 이렇게 자기를 많이 갖고 있어. 공전율 갖고 있네, 이미. 이거 지방관령인가? 얘 장전속절 어떻게 바꿨지, 얘들? 전쟁으로 바꿨나봐요, 장전속절. 머리를 좀 쓰는 건 살아남으려고, 쟤들도.